마술사 아니죠. 마법사로 유명한 최현우 마술사님 계시고요. 일단 그래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형을 모르시는 분들도 네네. 정말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 몇 분을 위해서 제가 또 자기소개 아이엠 그라운드. 저는 마법사 최현우입니다. 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6세 이하 어린 친구들 저를 마법사로 부르기도 하지만 국세청의 공식 직업 명은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화면 밑에 링크가 있어요. 여기가 형 인스타그램인데 여기 지금 제일 최근에 올린 포스팅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형 또 조만간 네! 공연을 해야 돼. 12월 8일부터 1월 6일까지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한 달 동안 공연하는데 네, 한 달 동안이에요. 왜냐면 마술이라는 게 이제 더블 캐스팅은 불가능하고 한 달 내내요. 대극장에서 북한에서 네. 막 진짜 재밌었던 썰 같은 거 있어요? 북한을 가게 될지 몰랐어요.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화요일 날 출발이었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토, 일, 월 4일 뒤에 출발이네요. 네네네. 근데 그때 확정도 아니야. 올해 초에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이제 행사를 한번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온 건데 화수목에 시간이 되느냐 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시간 되는데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만 화수목에 북한을 가자며. 그냥 제가 깜짝 놀랐죠. 뭐 서울에서 부산 놀러 가자가 아니라 그 느낌으로 북한 가자, 평양을 가자 이러는 거예요. 평양에서 공연을 하라고 이제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길래.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확정됐다는 얘기를 이제 며칠 전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 장난치신 게 아닌 걸 알았죠. 하지만 얼마나 떨렸겠어요. 평양으로 해서 이제 가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갈지는 이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제가 물어봤죠. 거기서 어떤 마술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아직 답사를 못해서 어떤 곳에서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장소를 알아야 돼. 거기에 맞는 마술을 할 텐데. 네 이러고 또 전화 끊었어요. 일요일 날 1차 발표가 났어요. 난 없어요. 내일 모레 갔는데. 지코랑 에일리만 된 거예요.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죠. 북한을 안 가는구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아침 7시 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고. 그리고 나는 그 전날에도 공연해갖고 비몽사몽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게 그쪽도 피곤하셨나 봐요. 피곤하는데요? 이러신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에? 쿠팡이요? 나 무슨 택배 시켰나? 택배요?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 청와대인데 지금 빨리 짐 싸라고 12시까지 짐을 붙여야 된대요. 대통령 전용기가 화요일 출발인데 그 전날 먼저 짐을 붙이지 않으면 출발이 불가능하대요. 짐을 급하게 막 싸기 시작했어요. 12시까지 짐을 먼저 옷짐을 먼저 보냈죠. 마술짐은 이제 핸드캐리어로 들고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먼저 탁 보냈고 오후 2시부터 교육을 3시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아요? 청와대에서. 무슨 어떤? 언행,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북한이라 하면 안 돼요. 북측이라 해야 되고 남한이라 하면 안 돼요. 남측이라 해야 돼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도청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무서웠냐면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면 고려 호텔에 가서 혼잣말 하지 마라. 방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예를 들면 호텔 방에 들어갔어. 아니 뭐 여기 재떨이가 없어. 담배 피는 분들 재떨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 나갔다 오면 재떨이가 놓여져야 돼요. 무섭죠?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체제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들 언행, 행동 조심해라. 이걸 교육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되게 무서웠던 거예요. 저도 출발 되게 무서웠어요. 특별히 뭐 준비해가지고나 그런 거 있지? 밤새 한 새벽 2시까지 마술을 만들었죠. 청와대에서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서 마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마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5시에 서울공항으로 갔어요. 김포, 인천 말고 서울? 서울공항이 따로 있어요. 어디? 대통령 전용기는 성남에서 출발해요. 공군기지인데 거기서 출발을 해요. 아 공군기지. 근데 이제 전용기가 대한항공에서 임대한 건데 2층이 대통령님이 타시는 거고 1층은 우리가 타는 거예요. 아 따로 타시는 거? 따로 타요. 예, 또 보안상 뭐 나눠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1층에 이제 우리가 다 타고 평양으로 가는데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다 어떤다면 이제 기장님이 뭐 예를 들면 기장님이 뭐 샬라샬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없고 출발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공무원 1호기 출발합니다. 와 개간지. 공군의 1호기 출발합니다. 다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현실에 온 느낌. 진짜 가는구나. 그리고 가는데 옆에서 전투기들이 같이 뜨고
아, 전용기니까 네, 같이 뜨고 저는 이제 몰랐던 게 대통령 전용기 안에 계신 분들은 원래 다른 나라 갈 때 승무원이 대한항공 승무원이 하시거든요. 같이 오신 분들 승무원이 아니고 다 공군 대위님들이 오셔갖고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주셨어요. 가는데 얼만큼 걸려요? 원래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면 직통으로 가면 30분이래요. 직통으로 안 갔어요? 네, 이게 약간 또 보안상 비밀로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꼬아서. 아, 우회. 예, 네, 우회해서 가서 한 시간. 그러면은 도착하시자마자 막 공연이나 뭐 그런 거 바로 하신 거예요? 공연 바로 한 건 아니고 도착을 해서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평양 시민들이 다 나오셔갖고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다 서 계셨어요. 그 길을요? 그 길을.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봤는데 그 공연 때문에 제가 좀 문제 사진이 있어요. 대충 살자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제 평양에서 공연을 보다가 이렇게 존 사진이 있어요. 저 존 사진인데 근데 지금 말씀 쭉 해주신 거 들으면 왜 졸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밤을 샌 거예요. 마술 공연 준비하느라 너무 피곤한데 클래식 공연을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 팀이에요? 이게 사진을 보시면 제 옆에 어떤 북한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여사님들 보디가드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리나 엘리가 뭐 옆에 있으면 이렇게 뭐 대화나 지코랑 대화라도 할 텐데 대화도 못 하고 북한 분이 이러고 있고 저는 있으니까 미친 듯이 잠 오더라고. 너무 피곤해요. 나는 근데 방송에 나가지 못했지. 캡처가 돼갖고 아, 나 진짜 대충 사네. 저 대충 안 살아요. 저 열심히 사는데 아, 나 진짜 깨고 나서 이제 기운을 차리고 이제 만찬장에 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 너무 떨었어요. 너무 살면서 정말 가장 떨리셨던 공연이었네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 만찬장 음식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에일리랑 저랑 지코는 알리는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왜냐면 공연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 너무 먹고 싶은데 공연하다 실수할까봐 다 못 먹은 거예요. 아, 진짜 배고파 죽는다죠. 뭐가 제일 맞으셨어요, 입맛에? 김김치요. 끝내줘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끝내줘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김치 광고에 나오는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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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입속에 터집니다. 정말로 이거 MSG 이런 거 안 치고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평양냉면도 옥류관 가서 먹어보니까 이런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완전 다른 맛이에요. 완전 내가 상상하다 다른 맛.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진짜 그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아니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TV에서 볼 땐 좀 되게 덩치가 클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보이셨는데 실제로 보면 좀 말랐어요. 그 생각보다. 아, 정말요? 되게 이만한 사이즈였다고 생각하면은 한 요만한 사이즈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 텔레비전이 아무래도 좀 맞아요, 맞아요. 텔레비전이 아니, 이렇게 1.5배. 크게 나오잖아요. 1.5배 크게 나오잖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도 생각보다는 이게 작아갖고 좀 당황했죠. 어? 생각보다 많으셨네. 아직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나가진 않았지만 조금 이렇게 여기에서 밝혀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되게 웃겼던 건 마술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죠. 제가 남측이랑 마술을 하면 짰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나 한 사람 골라달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리설주 여사님을 골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여사님 말고 또 한 명을 또 골라달라. 부위원장.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김현철 부위원장이. 의심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큐브를 드렸고 큐브를 섞어달라고 하니까 김현철 부위원장이 이제 약간 한국인 아저씨죠. 보지 말라오! 막 이러시는 보지 말라오!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우리 다 봐, 보는 데서 섞어도 된다.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김종훈 위원장이 화를 내요. 김현철 부위원장. 마술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오! 창피하다오! 딱 그런 거. 아... 약간 스위스에서 유학해서 그런가 약간 좀 마인드가 열려있는 거죠. 마술 보는 느낌이.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화를 한번 내니까 전부 다 남북한 화합이 돼서 마술 하나 할 때마다 의심 없이 마술은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